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최인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증결함 두 번째 시간 세션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웹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웹은 사실 스테이트레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태를 계속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할 때는 게임에서는 뭔가 계속 이 접속자와 서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싶으면은 이 HTML에 관련된 HTTP 통신은 한번 질의하고 한번 돌아오면은 그 다음부터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레스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를 한번 요청할 때마다 계속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레스 방식의 이 로그인 유지를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이 세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이 세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PHP ID로 지금 세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bwap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션을 위해서 이런 로그인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션 즉 이런 세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기존의 ID와 패스워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세션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겠죠. 거의 ID와 패스워드급 급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도출되는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는 이따가 나올 건데 관리자의 페이지에 접근할 때 세션 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단순히 뭔가 변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페이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건데 그 편의가 오히려 악의적인 행동을 돕는 그런 형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이제 중간에 교체되거나 또는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가 여러 명이었으니까 뭘 만들었는지 자기가 모르죠. 이전에 뭐 자기가 만든 건 알겠죠. 근데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남이 만든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웹페이지가 굉장히 크죠. 네이버 페이지 하나만 열어봐도 메인 화면 딱 하나만 열어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바스크립트가 뜹니다. 그쵸? 자바스크립트와 HTML이 마구 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페이지, 이제 뭐 서버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은 더 많겠죠. 그럼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보수나 교체되는 그 작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말씀드렸듯이 편의적인 것을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건데 이게 악의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이게 자동 진단도구나 이제 특정한 이제 패턴 매칭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수동으로 또 계속 찾아보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첫 번째로 볼 것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포털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션 매니지먼트, 세션을 관리하는 곳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포털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자 페이지예요. 관리자 페이지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숨겨놓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막 추측해서 막 찾아내거나 그러면은 관리자로 로그인 하지 않았는데도 막 접근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얘는 지금 힌트까지 주고 있어요. URL을 보라고. 어드민이 0으로 돼 있어요. 불린 값인 걸 대충 금방 추측해낼 수 있죠. 지금 페이지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거를 1로 바꿔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뚫립니다. URL 매니플레이션. 이제 URL이 지금 변경이 돼서 당신은 언락되었다. 당신 관리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단순히 이거 하나 바꿨는데. 자, 중간 단계는 쿠키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도 쿠키를 그럼 확인해 봐야겠죠. 쿠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록시를 활성화시켜서 잡아봤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쿠키 쪽 내용에 어드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드민을 1로 바꾸면 될것 같겠죠? 네, 어드민을 1로 바꾸니까 이게 페이지가 정상화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하이레벨입니다. 하이레벨은 페이지가 락드가 됐고요. 컨택트 유료 DBA를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약자예요. DBA를 만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접근했다면 이게 페이지가 얼락되었다고 떴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아이디는 크리에이트 유저로 만든 새로운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유저를 저는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저를 만든 걸로 저는 유저 테스트 1234로 접근을 했고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B와 버그로 로그인한 다음에 그 페이지에 접근을 했다면 언락이라고 떴을 거예요. 관리자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You unlocked this page with a little help from DBA라고 이렇게 밑에 초록색으로 글씨가 뜨게 됩니다. DBA에게 지금 도움을 받아서 이 페이지가 언락이 풀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즉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게 허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고 일반적인 사용자는 URL에 있던 그 어드민 변수나 포스트에 있던 변수는 변경할 수 있지만 DBA에 있는 값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BA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고서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값, 신뢰성 있는 값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세션 아이디인 URL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내용이에요. 우리 페이스북을 아마 다들 이용하실 텐데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URL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어떤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세션 아이디가 URL에 지금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조언으로 써져 있는데 이 PHP 세션 아이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PHP 세션 아이디가 여기 있게 되는 경우에 이거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요? 이 상태로 공유가 된다면, 자,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공유가 된다면 우리가 뭔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당장은 지금 티는 안 나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PHP SSID.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저는 이게 지금 크롬에 깔려 있어요. 쿠키. 아마 좀 이제 웹패킹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거 깔려 있을 텐데 이거 이름이 아마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크롬에 지금 설치하는 건데 Edit this cookie 이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는 깔아놨습니다. 저는 크롬에서 Edit this cookie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놨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쿠키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쪽에서 쿠키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쿠키 값은 이건데 이걸로 변경을 할게요. 다시 자, 이걸로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이걸로 변경을 하고서 다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접근. 네. 뭔가 이제 그 시큐리티 레벨을 설정해달라고 하네요. 전 로우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하이로 세팅해서 세션 매니저먼트로 돌아왔더니 DBA가 검증됐대요. 이게 무슨 의미였죠? B, ID B,
빌몬도 버그로 접근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즉 나는 이 아이디로 지금 이미 접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 아이디를 노출하지 않도록 가능한 URL 쪽에는 민감한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은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지만 실무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별다른 툴로도 이게 자동화된 툴로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찾거나 뭐 개발하거나 그럴 때 많이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